Okay, well, continuing on. Signal Weekly. 점점 심플해지는 Signal Weekly. Simple is best잖아요. 아니에요, 엄청 오랜만이에요. 너 언제 썼지? 나 들어온 지 얼마 됐어. 맞아, 그때 이후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오랜만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 랩만 5. 이번 주에 저희 두 번째 그래비티가 종료가 되었어요. 네. 재밌게 이번에 그래비티를 지켜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었습니다. 카에데가 춤을 췄잖아요, 시그널에서. 그때 저희도 오피스 있었거든요, 아톰에. 카에데 원래 춤은 잘 추는 친구인데. 맞아요. 많은 분들이 모르셨잖아요. 저희는 다 알고 있었어요, 카에데의 춤 실력을. 매사에 다 진심이고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카에데의 춤 실력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 오,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도 가능한 그런 친구입니다. 대단한 친구. 에시드 노래잖아. 맞아요. 앨범에 실려있는 그 엑세스에도 프리스타일로 춤을 췄다고 하는데. 스고이 카에데. 카에데짱, 혼돈이 스고이. 스고이, 스고이. 고 메인 댄서. You just feel the music. 화요일은 수민이랑 지우가 아톰에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두 명씩 짝지어서 그런 시간을 전에도 보냈었잖아. 너랑 채연이나 저랑 유연 언니나 이렇게 지우랑 수민이가 이번에도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When they just force the girls to hang out with each other. Go. 저희 둘이요? 너 나한테 뭐 숨기고 있어? 다 말해. 어머, 저는 뭐 다 얘기하기 때문에 비밀이 없는 여자. 맞아? 잠깐만, 이런 건 제가 뭐라 반응을 해줘야 될까요? 이제 뭐라 반응해야 돼? 그럴 수 있어. 수요일에는 유엔 언니랑 나경 언니랑 서로 취향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느낌인데, 좀 첫 만남에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서로의 알아보기보다 약간 뭔가 시청자분들이 많이 맞아요. 알아가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 그거 100만 년 만에 진짜 언니 신경 안 쓰면서 사는 사람이라서 저 보면서 이거 어떻게 쓰나 핸드폰에 이랬는데. 거의 뭐 손에 그냥 한번 칠 때마다 탔을 때마다 유리 바뀌겠어. 맞아, just go get a new phone if she wants to. 드디어 바꿨더라고요. 드디어. 박수. 박수. Yeah, she's all grown up. 오. 와. 강화 필름인가요? 어, 맞네? 어, 진짜 역시 센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렇게. 역사적인다. 밖에서 먹는다. 탄산 조각이 났어요. 어, 이렇게 깎아야 될 것 같아. 알코올 솜. 수압. 근데 제가 지구학 시간에 배웠는데 뭐 모여가지고 사실 필름을 안 껴도 된대요. 필름을 끼는 게 굳이라고. 진짜요? 네. 근데 되게 강하대. 그래서 제가 옛날 거는 필름 안 끼고 다녔었는데 안 껴졌어. 나 필름 끼지 말까? 너 폰 이렇게 깔끔한 거 지금 처음이야. 아, 진짜. 어, 나 이거 제대로 내가 못 낄 것 같아. I mess it up all the time. Don't worry about it. That's why I don't even use it. Horrible. 진짜 못하는데. 너에게 내 운명이 달렸어.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널 믿어. 오, 셀폰 같아. 셀폰이. 내 폰이 아직 쓸만하구나. 대박이죠.
제 폰이 이렇게 새 폰으로 돌아왔어. It's new. 아직 팔팔하고. 감사합니다. 액정 표현을 주셔서 드디어 갈았어 진짜. 평생 안 갈 줄 알았어. Get it all crusty again. How does that even happen? 목요일에는 채연 언니의 학교 브이로그였는데요. 이제 언니가 그릭 요거트도 먹고요, 저 빼고. 되게 근데 학생들이 딱 학교 끝나고 하는 그런 거를 딱 되게 즐기던 것 같아요, 언니가. 너도 학교 끝나고 혼자 사진 찍으러 가고 그릭 요거트 먹어? 나 혼자는 못해. 목요일에 저희 그래비티도 끝이 났잖아요. 맞아요. 결정된 노래 저희 다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춤하고 이런 게 어떻게 될지 약간 스타일링과 이런 게 저 너무 궁금해요. 맞아, 기대도 되고. 전 되게 완전체 데뷔다 보니까 뭔가 진짜 멋있는 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B를 생각 많이 했는데 B가 돼서 전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노래로 더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너무 나왔어! 렌즈를 보고 싶어. 지나오다가 코닥을 발견을 했어요. 여기서 찍어볼게요. 원! 대박! 아! 코닥 카메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촬영의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내 컷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출연을 선택해주세요. 두 장. 잠깐만! 너무 나왔어! Yeah, I'm gonna need one idol to do like a T-pose for me. 아, 10번을 찍어서 그 중에 고르는 건가요? If you do that, I'm sold. 괜찮네. 오, Give me a good T-pose. 사진을 선택해주세요. 오! 당황을 했거든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 오, 오! 첫 번째 후보가 여러분 하얀색이고요. 두 번째 후보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후보는 아니야. 어! 사진 투입구에서 사진을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No! 야, 나 아직 선택 안 했어. 됐어, yep. 진짜. 여러분, 그쵸? 이것 또한 추억이 되겠죠? 제가 배경을 하얀색 아니면 하늘색으로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기계가 저를 못 기다려줬나 봐요. 여러분, 다음에 또 사진 찍으러 올게요. 안녕. 금요일에는 저희가 뭘 정리했죠? 폴라로이드요. 왜 정리했어요? 그냥요. 하우스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하우스 벽에 붙어있던 폴라로이드를 다 떼와서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나요? 슬프진 않았고 content, 그냥 되게 생각 많이 날 것 같아요, 앞으로. 나 우리 그때 그 시절 하면서. 맞아. 어쨌든 정리하고 이제 세 번째 하우스에서 폴라로이드 찍으면서 새로운 가득 가득 앞으로 많이 채울 거니까 새로운 폴라들로. 네. 아쉬워하지 맙시다. 언젠간 이 세 번째 하우스도 그리워할 거 아니야. 그니까요. 나 이사 못해. 넌 짐 정리나 해라. 난 짐 정리부터 해야 돼. 여러분, 카카오톡에 저 이모티콘 넣은 거 아시나요? 아시나요? 카카오톡에서 구매하시면 쓰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금 써볼 겁니다. 고고링! 고고링! 이거 맞아로 시작할게요. 이거 맞아? 이거 진짜 맨날 언니 이거 맞아? 맞아, 지우가 진짜 잘하는 말이에요, 이거. 이거 맞아? 그리고 레전드 히린이 짤. 밈스 망했다. 표정도 진짜 너무 리얼하고 난 이게 무슨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그 놀란 건데 이게 진짜 망했다랑 너무 찰떡이라서. 맞아. 이게 뭐야? 나 뽀로로라 봤어. 뽀뽀로. 아, 나도 뽀로로. 뽀로로 세계도 뽀로로. 이게 완전 유빈이 초반 때 얼굴. 약간 도라에몽 닮았다. 오! 입모 입꼬리가 도라에몽 입꼬리. 도라에몽이다. 완전 귀여워. 그러니까 이것도 있구나. 아이돌이 너무 강함. 채연이 강하지 않아요. 이 맛은? 이 맛은? 그때 소고기를 열심히 씹고 있었을 때. 왕! 왕! 나경원이는 진짜 야무지게 먹어요, 나경원이가. 야무지게. 이거 좀 웃기네. 무참 실패. 미치겠다. 이 크...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해.
아 귀엽다. 너무 귀여워. 처음 나온 거니까 다음에도 이모티콘 나오지 않을까요? 무튼 이렇게 저 이모티콘 써봤는데요. That's gonna be a wave too. 재밌네요. 너무 재밌는데요? 여러분 많이 안 써도 되지만 많이 써주세요. 난간부. 이번 주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네. 이번 한 주 다들 너무 수고가 많았고 그래비티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앞으로 열심히 준비할 날만 남았으니까 많이 많이 지켜봐주시고요. 시그널도 많이 많이 지켜봐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Okay, well, like, comment, subscribe. I'll see you in the next one. Bye.